진리집합을 말하겠어.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다 긁어모으면 그게 진리집합이라고 했지. 전체 집합이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자연수만 따져야 돼. 자연수만 따진다고 했을 때 X가 8보다 작다 그랬지. 자, 그럼 P라는 진리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지? 자, 원소 날법으로 이렇게 쓰고. 자, 8보다 작은 자연수만 쓰면 되지. 1, 2, 3, 4, 5, 6, 7까지 쓰면 되겠다. 자, 진리집합 찾았고. 자, Q는, 자,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자, 한 다음에 20보다 작은 자연수 다 쓰면 되지.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해서 원소는 항상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날법 또는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그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아니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들을 다 갖고 오면 그게 진리집합이라는 거지. 전체집합 누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부정을 말하고 그래서 진리